현대중공업이 오늘 법인 분할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노조의 저지로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이 노조의 주총방해가 위법이라고 결정을 했지만 닷새째 주총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는 물러서지 않은 채 물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금 전에 주총장을 인근 울산대학교로 변경하겠다고 공지를 했고 노조원들 역시 현장으로 이동하는 등 아주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기자, 주총장까지 방금 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주총 역시 아직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오늘 오전 10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현대중공업의 임시 주주총회가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 500여 명은 오늘 오전 7시 40분 주총 진행을 위해 현장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7일부터 5일째 주총장을 점거하고 주총 개최를 막고 있는 노조에 가로막혀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노조가 주총 개최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울산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제시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노조는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시간 넘게 대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오전 8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오늘 주총을 강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순간 현대차 지부와 금속노조 울산 지부는 현장에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와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자 방금 사측이 주총장을 울산대학교 캠퍼스로 긴급 변경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조도 조금 전 울산대학교로 대거 이동하면서 주총 처리까지 긴박한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주총장 위치가 변경이 됐는데 노조의 반발은 계속될 거고 얘기를 해준 것처럼 노조위원들도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주총이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현대중공업 측은 반드시 오늘 중으로 주총을 열어 물적 분할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일을 변경한다 해도 노조의 반발은 변함이 없을 것인데다 향후 절차를 감안하면 물리적 여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리할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안건은 전 세계 1, 2위 조선사가 하나로 합쳐지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을 통해 한국 조선해양을 신설하고 이 신설법인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수순인데요. 세계 최대 조선그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또 이후 진행될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와 전 세계 공정거래당국의 결합심사도 통과해야 하는 절차들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김승규입니다.